왜? 아니 근데 저기 가면 어떻게 다시 돌아와? 어, 너 어떻게 와? 아, 이거 타는 거야? 와, 이거 어떡해? 나 타잖아, 저 봐. 아, 못 타. 맞지? 아. 애 놀 때가 아, 애 좀 그만해. 애들이 좀 그만 쳐. 여기 호텔 아니잖아. 호텔? 아! 나 나만 가고 봐. 와. 출발! 가자!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인기게임의 밀키 꽈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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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
예은이 엄마 수아입니다. 저희가 이제 순천에서 네. 간단하게 이제 촬영을 하나 했어요. 네. 근데 또 그냥 가면 아쉽잖아요. 단양 띠리띠리 형도 이제 뭐 매운 신길동 네, 짬뽕이라든지 짬뽕 먹고 돈가스 먹고 하더만 부호 형도 이모카세 가서 활약을 해줬는데 그냥 가면 솔직히 형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? 아 많이 서운하지. 이 전라남도 언니상 네. 내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히 또 역할을 해줘야 만족이 되지 않겠습니까? 부호 형이 이제 미키강수 TV에서 이제 나가게 된 거는 개미알기가 먼저 나가자고 선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연병할 놈 새끼 내가 바깥에 방송 막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사람을 몰아세우더라고.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. 개미알기가 자기 개인적 욕심에 나는 이제 나가서 할 거다 이래서 나갔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. 황수는 급성장했고 네. 나는 성장은 느리게 발팽이처럼 가고 있지만은 내 갈게 가고 있는 거고. 자 오늘 또 여기 왔는데 네. 또 우리 그 라마다 형님께서 라마다 형님 파워도 있지만은 이 개미알기 파워 나름대로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네. 흔쾌히 또 광수 온다고 하면 또 방을 또 해줘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와. 그래서 제가 요거 와. 네, 제공해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야 이게 광수 이미지 이거는 앞광고요라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? 라마다 호텔에서 뭐 미키강수 TV에 광고 넣어봤자 얼마나 더 효과 있겠어요? 아 효과 있었다니까? 아 지난번에 그때 술 먹는 거 있잖아 네. 1500cc 세잔 때렸잖아 네. 오. 와, 아니 지금 3분의 1이 지금 다 흘렀어요. 그 효과가 투숙객들도 그 보고 왔다는 분들 많이 있었고 심지어 그 형님이 비행기 타는데 네. 옆에 탔던 아줌마가 유튜브에서 봤다고 해가지고 놀래가지고 꽤 또 길에서 많이 알아봤다는 분들이 많았어. 라마다 호텔 형님이 주신 요 숙박권을 이용해 보자고요. 아, 요게 있네. 고고씨 하는 거 보니까 개미핥기 TV 봤네. 네, 내 거 많이 봤네. 나 본 적이 없는데. 고고씽이란 거는 원래 내 말고도 많이 했었어. 아, 형이 이제 지어낸 게 아니라. 아니, 절대 지어낸 거 아니에요. 저게 저 형님 차 맞죠? 할래? 아, 잠겨 있네. 보통 문 열어 놓고 있는데 오늘 잠겨 있네. 와. 형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느낌 들어요? 솔직히 말해. 그 세차장. 세차장이라니까 신혜야. 세차장이. 내 차여 있잖아 근데. 이게 더 희귀템 아니에요? 이제 잠깐만 계란 후라이가 야 이거. 뭐야? 계란 후라이가 이거. 탔어. 탔네 탔어. 간식 먹을래 간식? 예. 네. 뭐야? 고양이. 개간식. 고양이들 개고양이들. 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결혼 기념일날 개간식 먹어. 자 일단 가자고. 아 뭐 내 동생이 질문을 했어요. 돈이 엄청 많은 이분은 만날 수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은 개미핥기는 못 만난다고. 안 될 년이구만. 안 될 년이야. 아 진정한 그 사람의 그 뭐랄까 깊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지.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. 그렇지. 아니 걔는 사람이 아니야. 걔는 이보는 무슨 이보야 이보가. 오빠 그 안에서도 호텔에서 그 향기가 나는 거라 백화점 그 1층 명품 매장처럼. 아 진짜로? 아 여기 그 고급 향이다. 몰랐어? 야. 아 향수는 뭐를 쓰는가? 형님 어디 갔어요? 1박 2일에 좀 나왔어. 아 알겠습니다. 예? 야, 오늘 또 광수 왔다고 또 우리 라마다 회장님께서 친절하게 대기하고 계시네. 자, 호텔 지금 구경해야 되는데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. 호텔 회장님이랑 호텔 구경 한번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너무 좋아.
근데 우리 한 방 써야 돼? 방을 한 방 써야 돼? 한 방 쓰는 거야? 침대 두 개로 두 개 놨어. 조식 먹고. 나는 한 방을 좋아해. 치킨도 한 방 치킨 먹잖아. 역시. 오빠 만나서 호강한다 진짜. 호강하지. 좋은 오빠 뒀다 진짜. 정말 좋은 오빠 뒀지. 내 동생은 날 취급, 사람 취급을 안 해. 진짜로요? 내 동생은 인간아라고 얘기해. 근데 오늘 좀 잘 차려 입은 거죠? 오늘 케이스위스 입었고. 케이스위스. 케이스위스 입어야 브랜드 입어야지 또.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죠? 크록스 비슷한 크록스. 보급형 크록스. 야 겨울 전까지는 난 20명 하지. 겨울 되기 전까지는. 동생 요트 타고 싶으면 얘기하라고. 오빠 요트예요 어선이에요. 확실히 얘기해. 요트 태워주지. 내가 어선을 어떻게 태워. 와우 호텔 구경. 와. 와 저기야 보세요. 여수가 아니라 호텔이에요? 와 뭐야 이거 뭐야? 가봐. 아 이거 뭐 타는 거 아니야? 번지 점프 이런 거 아니야? 잘 들어오시겠습니다 고객님. 야 내 사인 있을 텐데 떼버렸나? 이거 탔지? 네. 탔어요. 이거 탔고 내 사인 아 여기 있구나. 이거 탔고 야. 아이고 왜? 아니 근데 저기가 뭐 어떻게 다시 돌아와? 셔틀버스 있어요. 셔틀버스. 아, 저 혹시 저기 갯벌에 내다보는 거는 아니죠? 아 절대 아니. 오, 너 어떻게 뭐 아 이거 타는 거야? 뭐 타고 싶어하는 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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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난 못 타지. 나는 아, 그 자, 너 뒤에 회장님이 계신다. 야, 우리 임창수 대표님.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자막으로 나갈게요. 자막으로. 아니 모자이크 아 귀엽게 하든가 얼굴은 귀엽게 하든가. 모자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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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고 있잖아 그 모자이크 그 이모티콘으로 해가지고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. 내가 앞전에 잠깐 나왔는데 전화만 한 수십 통 받은 것 같아. 맞아 진짜로. 전부 동방수 채널이 그 정도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니까. 그러니까 누가 보고 그걸 네. 또 띄워놓은 거야 단톡이 나기에. 아, 그러니까 이게 노출에 있어서 조금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다. 가진 자들은 나 같은 놈은 상관없어. 스타일로 어디 찍는데? 사진 오케이. 죽어도 문제 없다라는 이거를 쓰는 거예요. 보험가입 돼 있어 안 돼 있어요? 생명보험 없는데요. 없어요? 저 실비밖에 없는데. 실비밖에 없어? 네. 가입부터는 하고 가야 될 건데. 아, 농담이 농담 안 죽어. 이게 안전핀이 두 개가 있다니까. 그거 안 가져왔어? 뭐야? 보험 가입서. 아 가입증명서. 여기서 보험 하나씩 받아야지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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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니 방송 욕심 없다 그래놓고서는. 그러게 막 끼어들어. 카메라 없을 때 살아요. 없을 때. 나 살면서 이런 거를 내 돈 주고 난 타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? 돈 주고 안 타잖아. 지금 출발해 지금. 와? 와 이거 어떡해! 나 타잖아 저 봐. 아 못 타. 아 뭐 앉는 것도 없네? 어? 아니 그냥 지금 둘이 이렇게. 아 가자 일단. 나 오빠랑 다 찍었지? 달려야 돼? 아 잠깐만요. 자 이 착용. 자. 나는 지겹지. 나는 둘 없어도 탈 것 같아 지금은. 회장님은 몇 번 타봤어요 솔직히? 내가 이렇게 만든 사람이야. 아, 아 만드셨어요? 내 아이디어로. 아 진짜로요? 아, 전 세계에서 없어. 호텔에 집트랙 있는 건 전 세계 여기밖에 없어. 아~ 없어 아예 없어. 100번? 100번 타봤어요. 야간에도 타고. 그럼 뭐 호텔에 이거를 할 생각을 어떻게 한 거예요? 나중에. 나중에. 근데 이제 카메라만 가면 이렇게 하면은 말할 수 있어요? 좀 낫네. 예, 예, 바로. 오빠, 나 진짜, 나 지금 막 심장 지금 볼렁대. 아니, 심장 볼렁이고 나발이고. 지금 회장님이 티켓을 끊어줬는데 이거를 안 탈 수가 있나? 타야지. 언제 너가 협찬 받아봐. 어? 연예인 삶이지. 기회 줄 때 타. 헛소리 하지 말고. 형 사인 어디 갔어요? 몰라요. 없네. 현재 주민이라서 어디 쳐봐도 되지. 오케이, 오케이. 다녀오겠습니다. 우리 저 뭐지 그 헬멧에 카메라 있는 거 있는데 그거 필요할까? 아 그것도 있으면 좋죠. 요거 아, 맞아 맞아. 아 괜찮습니다. 강력 세팅이 돼 있어서. 예? 형은 이거 타타 치고 금액을 돌려받는 건 어때요? 그것도 괜찮지. 35,000원. 지금 형이 인구로 버는 사람이 있어. 이 페인트고 페인트고 외벽 페인트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. 지금 왜? 아 나 지금 막 약간 어지럽고 다리 풀리고 지금 나 약간 힘들어. 애 놓을 때 그 느낌이야. 아 그거
와 이거 고등학교 특징인데 어떻게 나 지금 이거 바이킹이랑 거의 비슷하대. 출발할 때만 그거예요. 출발할 때만. 아, 제일 빠른 때가 80km. 80km요? 80km래? 제일 빠른 구간. 80이 못 봐. 괜찮아. 옛날에 출발 드림팀에서는 이런 거 많이 봤지. 다녀오겠습니다. 잘 타겠습니다. 와. 어? 나 120km면 무조건 안 남아. 와, 죽인다. 저기 봐봐. 죽이네. 애 놀 때가. 애 좀 그만해. 애 드립 좀 그만 쳐. 애가 내가 무서웠냐 아니면 집이 무서워요? 아니 나 수술해서. 네? 제왕절개 수술. 제왕절개. 선생님이 내 동공 보더니 어. 그 하반신 안 되겠다 그냥 얘 재워버려라 이러더라고. 어 겁이 너무 많아서. 어 내 보고 눈이 갔대. 괜찮아? 아니 저기 봐봐. 아니 한번 보세요. 아니 이제 핀이 두 개라서 괜찮다니까. 두 개가 달려 있어. 아니 떨어질까 봐가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예요 오빠. 죽었다 죽었어. 형 1번. 영미야 어때? 아니야 아무도 없어요. 커피숍 간다면서요? 아니, 여기 호텔 아니잖아. 호텔 위에 있는 거지. 근데 아까 전에 밑에서 사람들 소리 지르길래 난 놀이동산에 있는 줄 알았단 말이야. 이게 놀이동산이죠 이 정도. 이 정도 오바 떠는 사람은 많이 보시죠? 수없이 보고. 혹시 기절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? 오늘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. 아 여기가 대박이네. 대박이네. 와. 아, 난 안 타면 안 돼. 진짜. 그냥 동생이 와가지고 센척을 하는데 나도 부산에서 한국에 몇 킬로 이상부터 이거 쓰는 거예요? 이거는 그린 타입이야? 네. 이거는 그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쓰면 돼요? 잠시만요. 털지 말고. 토 오바이트 하면 어떡해? 아 그럼 유튜브 각으로 좋지. 제발 토해라. 저는 천천히 부탁드릴게요. 천천히가 어디 있어? 네 있습니다. 아 마지막으로. 아 나 내릴래. 나 진짜 내리고 싶어요. 아 이거 내리라고요 앞에 거? 제가 진짜 겁이 많거든요. 근데 바이킹도 못 타요. 천천히요 천천히 천천히요. 와 씨. 어딨어? 아 엄마. 아! 아! 야! 야 나머지 안 올 거야. 와 자 다리 들고 출발할게요. 출발! 와 출발 가자. 가자! 내 동생 어디 있어요? 아, 갔네. 형 뭐해 이거? 바람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웃고 있어, 웃고 있어. 줄 한번 잡아주세요. 우리 DM 좀 안돼? 네. 카메라에 걸리게 하면 오케이. 자, 잡고 계시면 됩니다. 네. 나 너무 가벼워서 안 잡네. 줄 놓으시고. 네. 이렇게 가는 거구나. 무서웠는데 어. 저거 뭐냐 내가 속도 낮춰달라 그랬잖아 소장님. 그래서 괜찮았어. 원래 바람이 세면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또 이렇게 모시는군요. 그렇죠. 아. 오른쪽에 오른쪽 오래 안에 연예인 모시러 왔어요. 연예인. 안녕하세요. 나 타지.
사진. 사진 한번 찍어달라고. 나 이거 최초로 나 이런 거 탔으니까. 이 떨어질 때 나 어. 여기가 여기까지 내려앉았자. 그 알지 여기 여기. 형이랑 한번 찍을래? 나 똥견 아니야. 오늘 안전하게 잘 탄 거죠? 아 그럼요. 아 알겠습니다. 또 이제 벤. 벤 준비했어 벤. 야. 여기가 람바다. 그럴 줄 알았어. 너무 식상하다. 아까 전에 이제 왜 섰냐고 물어봤잖아. 네. 그게 왜 섰냐면은 이제 안전. 형은 왜 섰어요? 뭘 써? 뭘? 형은 왜 섰냐고 지금. 나 안 섰지. 와이프 집에 있다니까. 설 이유가 없어. 아,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까져가지고 역시 아줌마들은 까졌어. 까졌네 까졌어. 아니 왜 나는 그냥 그 저게 왜 섰나 싶어. 난 그게 웃겨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. 그 안전상 이유로. 그게 왜냐면 손님이 쭉 내려가다 보면 라인마다 속도가 다르거든. 어. 집터에 내려갈 때.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선 거지. 서서 와서 때로는 바람이 영향도 있었고.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딱 해서 쭉 가기도 하지. 말 잘한 것 같습니까? 아 이게 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어. 1년에 한 서너 번? 어. 그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운이 좋은 거네. 오늘 촬영 때문에 네. 장비를 네. 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어. 장비를 또 그 장비를 그 착용을 어. 했었고 뭐 그런 이유로. 유비관우 장비 중에 뭐를 제일 좋아하시죠? 나는 관우. 어? 저는 유비관우 장비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. 장비?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? 아, 아 장비 바꿨다 그래서 한번 라임으로 가봤습니다. 아 장비 말이었구나. 순간적으로 뭔가 했네. 나도 뭔가 아, 했어 갑자기. 네. 아 제가 수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 이거 편집시킬게요.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이런 거 내보내느라고. 네, 너무 저급이야. 뭐라? 근데 왜 섰냐고 했을 때 혼자 제일 빵 터졌잖아. 그거는 고급 개그야. 어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